한빛원전 국정감사 현장 시찰에서는 한빛 2호기 부실 정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빛원전의 무성의한 답변도 집중 포화를 당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한빛원전 현장 시찰에 나선 국회의원들. 한빛 2호기 부실 정비를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의원들은 대규모 원전 비리로 원전 이미지가 끝없이 추락하던 와중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왜 이렇게 가동 중단까지 갔느냐. 그리고 결국 원전 가동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결국 국민들이 또다시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 측이 부실 정비 경위를 설명했지만 궁색한 답변으로 안전 불감증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 행위가 이루어진 때가 밤 12시 근처에 이루어졌고 해가지고 아마 조금 저희들이 좀 소홀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아까 밤 뭐 가방에 넣고 와서 몰랐다 밤 12시에 이것은 정말 중대한,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의 존망에까지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한빛원전 측의 답변 태도가 무성의하고 내용은 부실하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요즘에 특히 한수원 측이 부실 정비를 시행한 두산 중공업을 옹호하자 의원의 맹렬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잘했다 이거야. 근데 이미 되는 것만 실수했다 이런 투예요. 그러면서 사고는 생겼다. 비정상적인 그 심리 상태를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동조되는 거죠. 한편 오늘 질의 답변이 1시간밖에 안 되는 데다 새로운 내용은 없고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만 높인 알맹이 없는 국감이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